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사업에 쫄딱 망하고 중풍병에 걸려 죽지 못해 살아가던 60대 박순자 권사님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영과 육의 큰 복을 받은 이야기, 할머니의 전도법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동네 반찬 가게를 새로 여는 아기 엄마가 있었다. 개업하는 기회로 친해져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가게 오픈일에 맞추어 화환을 보내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싸기만 하고 쓸데없는 화환보다 좀더 실용적인 반찬 재료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최상품 오징어를 넉넉히 사서 보냈다. 그러자 누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미쳤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비싼 걸 갖다 바치게? 그 사람 말이 맞다. 나는 예수님의 미친 사람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이다. 그래도 이렇게 선물하면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조금씩 마음 문을 여는 것을 경험했기에 아깝지 않다. 또한 번은 성지순례 가서 구입한 고급 향수와 비누도 챙겨주었더니 반찬가게 새댁은 선물을 받으며 뚝뚝 눈물을 흘렸다. 저를 왜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교회에 한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데 한번 와줄 수 있어? 라고 넌지시 물었더니 흔쾌히 오겠다고 대답했다. 교회 가려면 뭐뭐 챙겨가야 해요? 적극적으로 물어보니 너무 행복했다. 성경책은 내가 준비할게. 늦지만 말고 약속 시간에 나와, 알았지?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한 아기 엄마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아이를 3명이나 데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전도가 그냥 보통 전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엄청난 재력가로 통일교 교인이었는데,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 3억이 든 통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 교회 가지 말고 통일교로 나오기만 하면 당장 돈을 주마 했단다. 그러나 새댁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내 입장에서 아무리 베풀고 섬긴다 해도 3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텐데 무엇이 그리도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아기 엄마는 기꺼이 3억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다. 나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었다. 그녀는 원래 하남 유지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남편의 주식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생계를 위해 반찬 가게를 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그런 처지에 3억이란 정말 큰 금액이었을 텐데.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담아 성심껏 베풀면 그 선물이 무엇이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천금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전도하기 위해 남에게 줄때 내가 줄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한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주고 또 준다. 내가 한 번은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이끈 적이 있다. 엄마들끼리 모여 고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었는데 아직 신앙 뿌리가 약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었다. 그리고 기도 모임 마지막 날 뭔가 기념할 만한 선물을 하나 하면 좋겠다 싶어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묻다가 문득 정금 같은 믿음을 상징하는 금반지가 떠올랐다. 크지는 않지만 예쁘게 만들어 다 하나씩 돌렸다. 금반지를 받은 엄마들 눈이 놀란 토끼만큼 커졌고 이후에 기도 모임이 끝나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몇몇 엄마들이 계속 출석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자기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에 감동해서 교회에 계속 다니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정도로까지 나를 챙겨주는 이유가 뭘까? 나한테 이렇게 극진히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나의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결과라 믿는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 쓰는 돈은 전부 손주들을 돌봐주고 딸들에게 받는 양육비가 전부다. 하루는 장사를 하는 딸이 찾아와 일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애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래, 좋아. 그런데 내가 애를 봐주고 너희 사업을 위해 기도해서 만약 네가 10억을 벌면 1억을 나한테 줄수 있어? 아유, 엄마도 참 10억을 버는데 1억이 문제야. 아멘, 아멘. 나는 그날부터 딸아이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다. 딸아이 가게가 잘 돼야 돈을 많이 벌수 있고 그 돈을 나도 받아야 전도에 사용할 수가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미사리에 있는 딸의 가게는 자리가 좋지 않고 손님들의 왕래도 별로 없었는데 나와 약속을 한 그날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매출이 몇 배나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달 수입이 수천만 원에 달했다. 나는 딸에게 약속한 대로 아이 봐주는 돈을 한 명당 1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했다. 그 정도는 받아야 전도를 수월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딸은 아멘으로 흔쾌히 약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은 줄 수 없고 용돈 정도만 주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래? 아멘으로 약속한 건 하느님 앞에서 약속한 건데 안 지키면 너 벌받아. 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딸의 팔이 마비가 되어 움직이질 않았다. 옆에 있던 사위가 놀라서 딸을 데리고 바로 한의원으로 달려갔다. 한의원에서 오랫동안 침을 맞으며 겨우 회복이 되자 딸이 내게 와서 계약서 같은 것을 내밀었다. 엄마, 여기 사인해. 매달 아이 한 명당 보육비 100만 원씩 준다는 내용이야. 내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딸이 작은 목소리로 휴,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라고 혼잣말을 했다.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 팔이 마비된 그날부터 밤마다 너 어머니한테 한 약속을 지켜라는 말이 환청처럼 계속 들려 잠을 못 잤단다. 그 덕에 나는 여유롭게 전도를 위해 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고, 내게 약속한 돈을 주기로 한뒤 딸의 사업은 더더욱 번창해 돈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벌게 되었다. 이런 체험을 통해 이제는 딸이 내게 주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더 필요하면 말하라고 한다. 그리고 사위와 손자들도 하나님 일에 순종할 때 축복과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도 돈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영권이 잡히면 물권이 풀린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 이전에 세상 성공만을 위해 달렸을 때는 그렇게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가정까지 어려워지더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 전도에 헌신하니 나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 영권이 잡히면 물권이 풀린다. 그러나 결코 물질의 풍요나 세상 성공을 얻기 위해 전도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은 부수적인 것이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명은 오로지 영혼 구원, 그 목적 하나다. 가진 돈을 전부 전도하는 데다 쓰다 보니 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슬며시 생겼다.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으나 하남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을 덜컥 했다. 동사무소에서는 할머니는 자녀들이 잘 살아서 안될 거예요 했지만 80번 예비 당첨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중간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집이 좁으니까 복도 끝으로 가야 문도 열어놓고 지낼 수가 있으니 1라인을 주세요. 기도한 대로 9평 아파트가 1라인 중간층 11층에 걸렸다. 딸들이 기적이 일어났다며 기꺼이 돈을 해주었다. 신방 오신 목사님께 나는 이런 제안을 드렸다. 전도대원들이 아파트 주민을 전도하다가 잠깐 쉴 공간이 필요하니 이곳에 방 하나를 휴게소로 마음껏 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른 제안을 하셨다. 권사님, 여기를 강사님들 숙소로 하면 딱 좋겠습니다. 호텔은 몇십만 원씩 들잖아요. 여긴 교회랑 5분도 안 걸리니까 새벽 기도 때 모시러 오기도 편하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네요. 그래서 신나게 인테리어를 하고 침대, 붙박이장, 책상, 냉장고를 갖춰놓으니 호텔방 못지않았다. 그렇게 해서 1호 게스트로 장경동 목사님을 비롯해 수십 분의 목사님들을 우리 집으로 모셨다. 방명록 기록 중에 엘리사에게 사역 둥지를 마련해준 수넴 여인에게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얼마 전 이사한 둘째 딸 지혜가 말했다. 엄마가 하나님께 9평짜리 집을 내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하남에서 제일 좋은 47평짜리 아파트로 옮겨주시네요. 이렇게 이사하게 된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목사님께 숙소를 드렸더니 더큰 복을 받았어요. 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가락시장에서 수산물 장사로 큰 돈을 벌었다. 분점까지 낼 정도로 사업이 번창해 건물, 땅, 보석을 사들이며 세상적인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았다. 그러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중풍에 걸려서 몸의 절반을 잘 쓰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막대한 빚을 지는 신세로 순식간에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집, 땅, 보석, 돈 모두를 하루아침에 날려 알거지가 되었고,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마음은 늘 공허했다. 정말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딱 적당한 표현이었다.
온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듯한 서러움을 견디다 못해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난생 처음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한 달을 머물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내가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한 달간 주님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 중풍이 나아버렸다. 그 전에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고 용한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는데 오히려 기도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이 거듭나자 몸이 치유되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 불면증도 씻은 듯 사라졌다. 영육간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세상 재물과 명예란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의미 없는 것임을 경험했으니, 이후로는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위해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여 하늘의 상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초라한 한 노인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그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자 하는 소박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자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물적, 인적 상황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가 전도한 사람들도 동일한 축복을 받았다. 나는 생필품, 식료품 등 필요한 물건은 모두 동네 가게를 찾아다니며 구입한다. 어떤 지인은 쉽고 편하고 싸게 인터넷으로 사지 못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고 하지만 나는 가게로 찾아다니며 직접 구입해야 사람들과 한 번이라도 더 대화하고 얼굴을 보고 관계를 쌓고 전도할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한다. 카드는 안 쓴다. 무조건 현금만 쓴다. 카드 수수료라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로바로 사업에 융통할 수 있게 무조건 현금 결제다. 물건을 이렇게 많이 자주 현금으로 사니 상인들이 모두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를 VVIP라고 부른다. 그러면 내가 나를 잡아서 간곡하게 부탁한다. 나보고 VVIP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번에 그 대접 좀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줄 알고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뭐냐고 묻는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한 번만 나와봐. 그러면 다들 뭐그 정도 못 해드리겠어요? 하며 쿨하게 허락한다. 그리하여 우리 동네 옷가게, 반찬가게 사장님들은 지금 모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었다. 15년 동안 내가 알고 지내던 보석 디자이너가 있다. 직원이 20명이 될 정도로 잘 나가던 가게가 부도가 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때마침 교회 총동원 주일이라 나는 그녀를 교회로 초청했다. 자기야, 나 따라서 교회 한 번만 나와봐. 내가 권사인데 총동원 주일날 한 사람도 못 데려가면 체면이 안 서잖아. 그러니 한 번만 도와줘. 교회요? 너무 먼데? 그녀는 서울 시내에 살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경기도 하남이라 사실 꽤 멀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시리에 빠진 그녀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다행히 간곡한 내 부탁에 그녀는 총동원 주일에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고 게다가 경품 추첨 시간에 1등 상품인 대형 TV까지 당첨되었다. 그녀는 기쁘게 TV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연락이 뜸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권사님, 저 이제부터 권사님네 교회 다닐래요. 제가 최근 종합검진 중에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를 쓰면서 의사가 종교가 있으면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 순간 그래도 내가 몇년전 교회 가서 TV까지 받았는데 의리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 기독교라고 적었어요. 꽤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종교에 기독교라고 적어놓고 교회를 안 나가면 양심에 찔려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왕 다니는 거 그래도 권사님네 교회로 갈래요. 정말 그때부터 그녀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어머니 기도회까지 참석하더니 지금은 남편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로 인도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며 내게 주기도문이 새겨진 커다란 금반지를 선물로 주었다. 이처럼 오늘 사랑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어떤 형태로든 결실을 맺게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광장에서 어떤 남자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성경책 한 권과 현금 2만 원을 나눠주었다. 워낙 수상한 일이라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남자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은 먼저 위조 지폐인지 감식했으나 모두 진짜 돈이었다. 경찰은 혹시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깨끗했다. 경찰이 남자에게 물었다. 도대체 돈을 뿌린 이유가 뭐요? 이런 일을 해서 당신이 얻는 게 대체 뭡니까? 저는 크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가진 것을 모두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돈과 함께 성경책을 주면 사람들이 받을 것 같아서 재산을 정리해 성경책과 함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 몇몇은 성경을 볼 것이고 몇몇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지요. 제가 돈을 나눠주는 이유는 단지 이것뿐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재산이 다 할 때까지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돈과 함께 성경책을 나눠주었다. 그 사업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이다. 런던 동부에서 40년간 목회하던 렉스 목사님이 마을의 한 노인이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교회를 무척 싫어하던 노인은 방 안에 들어온 목사님을 보고도 이불 속에 누워만 있었다. 목사님은 잠시 집안을 둘러보다가 불 꺼진 벽난로와 휑한 주방을 보고는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정육점에 들러 고기 2근을 노인의 집에 배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노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노인은 몸을 살짝 일으켜 약간의 대화를 나누었다. 고기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목사님은 돌아가는 길에 다시 고기와 땔감을 보냈다. 그렇게 선물을 할 때마다 점점 노인의 자세는 달라졌고 몇 번의 심방 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노인과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일이 생겨 사흘 동안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 노인이 갑자기 병세가 나빠져 세상을 떠났다. 노인은 숨을 거두기 전 곁에 있던 마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렉스 목사님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시오.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제 꽁꽁 언 마음을 녹였던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고기였습니다. 그동안 내게 교회 나오라고 말한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로 제게 필요한 무언가를 베푼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신학생이 학교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고민을 올렸다. 저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무척 노력합니다.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선뜻 나서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한테 잘못된 건 무엇일까요? 이 신학생의 고민은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하는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막상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해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사업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난다. 사람의 일은 망하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망하지 않고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이니 말이다. 나는 매년 100여 명을 교회로 인도해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되었다. 게다가 2015년 CBS TV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 팀에서 교회로 연락이 와 난생 처음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이렇게 책을 써서 어엿한 작가가 되었으며 여러 교회에서 강사로 초청해 간증하는 영광도 누렸으니 쫄딱 망한 60대 노인에 불과했던 나에게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정말 전도가 최고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모로 상을 주시는구나 싶어 감격스럽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며 보람이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한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평생에 걸쳐 해야 할 거룩한 투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값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얼마든지 베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 전할 때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라면 나는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돈을 써서 영혼을 사는 일, 이 세상 최고의 가장 지혜로운 투자네요.
우리도 올해 전도왕에 도전해서 박순자 권사님을 능가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